제가 좀 의아했던 게, 그 심사위원들을 이제 설득할 때 논리보다는 공감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거는 딱 이제 철저하게 숫자로 뭔가 해야 될것 같은데, 공감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예, 주로 이제 이게 발표장에서 이거는? 본인의 이제 PT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통상 한 팀에 20분 정도 시간이 할애가 돼요. 심화는 5분 정도 발표하고 15분 질의응답 또는 10분 발표하고 10분 질의응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본인이 발표하는 거는 본인의 시나리오대로 끌고 갈수 있어요. 중간에 심사위원들이 중간에 인터럽트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시나리오대로 가지만 질의응답은 전혀 자기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죠. 그다음에 심사위원이 한 사람이면은 질문이 일관성 있게 나올 수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4명 또는 8명이다 그러면은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랜덤하게 질문이 돼요. 그러면 본인 이제 정신이 없죠. 그쵸. 평상시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쵸. 예. 그러기 때문에 그 질문을 생각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 질문이 나왔는데 이것이 나한테 불리할 것 같아. 대부분 그런 마음들이 들거든요. 그쵸. 많은 사람이 그래요. 예. 그 마음이 드는 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반응하는 것들은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기가 생각을 안 해봤거나 또는 생각해 봤는데 그거는 나에게 매우 불리한 것들이야. 그런데 저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 그러면은 솔직해지는 거예요. 논리로 그거 대응을 하려고 그러다가 진짜 명확한 논리가 있고 그 정도 자신이 있으면은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원샷 원킬을 시켜야 돼요. 원샷 원킬을 못하면은 옆에 있는 심사위원이 또 심사위원들도 질문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거는 말린 거네요. 필패다.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그래서 원샷 원킬을 할 수가 없으면 네. 저도 그게 고민이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많이 토의를 했고 저희를 지원해 주시는 뭐뭐뭐 교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주고 계십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완성을 해 놓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예, 부족하지만 밀어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해법도 넣어서 만들어 나가겠고 경험이 많으신 심사위원님도 애정을 가지고 저희들을 쳐다봐 주시고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면은 잘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공감으로 어프로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결국 싸워서 이기는 팀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넌 이겨서 자존심을 찾고 심사에서 떨어지는구나. 그렇죠? 예를 들면 그 논리 싸움이 그쵸. 그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거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은 진짜 부차적인 거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그거는 어떡할까? 그 사소한 영역을 한번 물어본 거에 불과한데 죽기 살기로 덤벼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본류가 돼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모른다고 얘기하고, 예?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감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이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은 태도가 돼 있구만. 저런 사람은 사업을 잘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심사 배점에 태도 점수 몇 점이고 없습니다. 없죠. 하지만 심사위원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면은 다른 점수가 후회해질 수 있을 공산이 크죠. 그쵸.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논리라는 말은 이제 싸워서 이기지 말라는 거군요. 싸우지 말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업의 본질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겨야 되죠. 그런데 그게 질문에서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은 첫 60초 동안에 컨셉을 전달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거기서부터. 60초 때문에 그걸 했는데 질문이 나왔다면은 또다시 30초 동안 그것을 재반복해주면 돼요. 그럼 명쾌해질 테니까요. 그쵸. 그런데 그걸 또 질문하면은 옆에 있는 심사위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심사위원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다른 심사위원도 그걸 몰랐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질의응답은 네. 자기가 5분 내지 10분 동안에 시나리오 속에서 발표하지 못한 것들을 심사위원의 입을 통해서 내가 내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10분 동안 해야 될 거를 완수를 못해서 나머지 10분을 허비해버리는 거죠. 매우 많이 났습니다.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그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뭐 방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기서 자주 볼 수 있는 유형들이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좀 있나요? 예, 아주 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네, 네.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네. 어느 건 좋고 어느 건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네. 예. 조금 그 질의응답 시간에 네. 분위기를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이제 책에도 썼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 형이 홍당무형이 있어요. 질문하면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먼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내가 이거 잘못하면 답변해서 그쵸.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네. 특별하게 이제 대표가 직접 발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함께 일하는 분들이 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거 잘못하면은 가서 이제 회사 돌아가서 이제 큰일 날 생각해가지고 그쵸. 막 이렇게 얼굴 홍당무가 되면서 네.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네. 심사위원들이 암만 잘 알더라도 네. 제일 잘하는 사람은 발표자입니다. 심사위원은 아는 척을 하거나 네. 주변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 사업 계획을 발표한 사람은 최소한 심사위원은 그날 처음 그것을 접하지만 네. 사업계획을 작성한 사람들은 적게는 3개월, 그쵸. 6개월, 네. 1년을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한다라는 예,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 네. 예, 걱정 마시고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예. 두 번째, 네. TMI형. TMI. 아, 나는 한 가지를 물어봤는데 네. 메타버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네, 이제 물었다 합시다. 그러면 네. 메타버스의 배경은 말입니다. 아주 학자가 돼요. 네, 어음부터. 네. 그러고서 네. 지금 메타버스는 뭐 네. 제페토서부터 시작해서 네. 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 이런 형이에요. 예, 네, 그러면은 심사위원이 네. 어쩌라고 너 그렇게 잘났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네.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근데 이 TMI 형하고 거의 비슷한 형이 네. 완전 꼰대 형이 있어요. 꼰대 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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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케이스 좀 이제 그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형태인데 요즘 젊은 꼰대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TMI는 네.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네, 네, 네. 이 꼰대 형은 자기 경험을 거기다 실어서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네. 되고 이 사업은 제가 네. 옛날에 해봤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이건 이렇게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 오류는 뭐냐면요. 네. 그게 전형적인 자기 자랑이거든요.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얘기를 안 하고 그쵸, 그쵸. 자기가 이래서 실패를 했다는데 네. 지금 똑같은 실패를 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이라는 시간 짧습니다. 네. 가급적 네. 여러분들 소통 방법을 배우시면 알지만 네. 멘토가 멘티하고 얘기할 때 네. 멘티 얘기를 귀담아 둬서 듣잖아요. 네. 그럼 10분을 하는데 멘티가 네. 9분을 얘기하고 멘토는 1분밖에 얘기 안 했어요. 네. 근데 멘티가 지친 거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멘토는 말도 잘해.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상대방이 말을 잘한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역으로 이용하시면 되죠. 질문하면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짧게 하면서 네. 역으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심사위원님은 어떤지 말씀 좀 해봐 주실까요? 그럼 심사위원이 신나서 얘기해 주죠. 그럼 심사위원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태도가 돼 있다. 저 친구 말 잘하네. 그럼 점수가 네. 포지티브 할 확률이 높아지죠. 매우 높아지겠죠. 네. 계속 없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잘 부탁이니까 좀 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홍당무형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그 사업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그 당사자입니다. 당당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예.
당당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뭐 잘 부탁드립니다. 네. 대답은 안 하고 그 잘 부탁한다는 소리만 연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꼰대형 이상으로 아주 저 사람들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아 근데 비굴형 우스형이잖아요. 그게 네. 뭐 절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많지는 않은데 많지 예. 물론 이제 다 끝나고 가면서 이제 네. 폴더형 인사를 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예 하세요 하셔도 되고 예, 뭐 이렇게 가벼운 목례를 하셔도 되고 뭐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저기 하진 않는데 네. 중요한 거는 겸손하되 당당한 모습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많은 케이스가 네. 동문서답이에요. 저는 A를 물어봤는데 네. B를 얘기를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계속 자기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네.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경청을 안 하는 거예요. 질문의 네, 요지를 파악을 못하거나 그쵸, 예. 질문의 요지를 파악 못했으면은 죄송합니다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네. 요지를 파악을 못하거나 계속 심사위원 질문하는데 네. 자기 답변만 먼저 생각하고 있는 사람. 사람들은 필요한 머릿속에 생각하면은 네. 자기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생각한 게 입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질문할 때는 질문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동문서답형 질문이 안 나온 케이스 많고 네. 동문서답형 나오면은 일단 무조건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피해야 될 것들은 뭐 비굴형, 네. 예, 업소형, 네. 그 다음에 그 동문서답형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한 피해야 되는데 TMI형 같은 경우에는 네. 상황에 맞게 네. 예, 예를 들면은 너무 공격적인 질문이 많이 나온다. 네. 그러면 본인의 답변을 통해서 시간을 다 써버려야 돼요. 예, 그 지혜죠. 네. 예, 이상하게 심사위원들이 의도적으로 그러는 케이스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네. 저희들도 심사하다 보면은 유독 어떤 팀에게는 네. 날카롭고 날카로운 질문이 네. 막 나갈 때가 있어요. 네, 네, 네. 심사위원들도 이렇게 분위기 타는 그쵸,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런 그쵸. 것들을 두세 사람이 질문하면은 네. 없던 질문이 갑자기 나한테도 생각이 그쵸, 나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나도 궁금함증이 네.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 네. 결국 그 사람들한테는 자꾸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위축되고 뭐. 그 읍소를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홍당무형이 되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네. 이럴 때는 그 본인이 대화의 주도권을 갈고 네. 시간을 계속 끌고 가는 답변을 거죠. 답변을 길게 하는 거죠.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헤쳐나가는 이제 지혜도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이제 드는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에요. 근데 네. 혹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한다 그러면은 네. 그렇게 지혜롭게 넘어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굴형은 그러면은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도 하지만 네. 설사 그런 게 아니더라도 네. 저는 잘 모르고 시작한 것이니 네. 그 정부 또는 네. 심사위원 여러분들이 네.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비즈니스는 그쵸, 그쵸. 비즈니스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역량이 없더라도 주도적으로 끌고 갈 때 리더십이 있을 때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은 저 사람한테 네. 국민의 세금을 5천만 원씩 써야 되나라는 퀘션 마크가 반드시 달아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애시당초 연습 과정에서도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나치게 자신을 어떻게 보면 낮추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은 겸손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네.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결코 겸손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면 면접이 끝나면은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모든 게 끝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심사위원분들은 어떤 작업들을 하게 되나요? 네.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네. 통상 네. 우리들이 심사를 할 때 우리가 TV 그 경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네. 한 팀이 끝나면은 심사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다 점수를 매기죠. 네. 뭐 90점, 95점 이렇게 해서 네.
그럼 고치지 못하고 넘어가잖아요. 네. 어, 통상 그렇게 심사할 거라고 그, 어, 이해를 하는데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통상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40개 팀이 와서 네. 오늘은 20개 팀을 붙여야 됩니다. 네. 그런데 네. 처음 20개 팀이 너무 필이 내가 꽂혔어. 네. 그래서 20개 팀을 다 이제 상위 랭킹 되는 점수들을 줘놨는데 네. 나머지 20개 중에서 네. 10개가 여기보다 더 좋은 게 나왔어. 그럼 그 공정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쵸, 내 스스로. 그쵸. 다른 분들은 어떻게 봤을지언정.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네. 통상 어떻게 하냐면은 발표가 끝날 때마다 네. 세 개의 카테고리를 나눕니다. 네. 요 팀은 합격하기에 충분해. 그리고 요 팀은 네. 아, 좀 미흡한 것 같아. 네. 요 팀들은 네. 판단을 좀 보류해야 되겠어. 요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어. 사람에 따라서 뭐 어? 두 개로 나눈 경우도 네 개로 나눈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네네. 이렇게 이제 요 정도로 해놓고 요번에 40개 팀에서 20개를 뽑는데 이게 20개가 됐으면은 네. 이제 그 점수를 20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 안배를 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다 심사를 하고서 일단 크게 세 등급으로 이제 어, 네. 뽑아야 된다. 네. 이건 탈락시켜야 된다. 네. 애매하다. 네.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그렇죠. 점수를 매긴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점수를 그 심사위원이 하는 채점지는요. 네. 한번 적어 놓으면은 네. 고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고치려면은 다 자기가 사인하고 다 도장도 찍고 예, 네. 다 저기 해야 됩니다. 네. 그 이제 공정성이 그쵸. 담보되는 거니까 네. 혹시 내가 갔는데 담당 공무원이 고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걸 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에 적는 경우에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연필로 적어요. 네. 제가 연필을 가져가기도 하지만 네. 심사장에 저기를 놓기도 합니다. 또는 대부분 이제 엑셀 시트로 이렇게 PC에다 점수를 이제 적게 되거든요. 엑셀 시트 같은 경우는 점수를 이제 고쳐 놓을 수는 있죠. 네. 그런데 어 그거를 그 자리에서 해놓으면은 엑셀 시트에서는 한 팀 거지 몇 개 못 보니까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같은 기능들이 네. 나중에 다 돼야 보게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원하는 데가 안 됐으면은 또 모든 점수를 다 고쳐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통상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것들이 심사위원들의 경험상 네. 그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문제 없죠. 어, 이 밑에 떨어진 것도 이제 문제 없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일곱 개 팀이 이제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네. 어, 이 안에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네. 그때는 어떤 팀들이 선정이 될까요? 바로 네. 내 기억 속에 많이 남아 있는 팀이에요. 내 기억 속에 많이 남아 있는 팀은 네. 카피라이팅 제목이 뭐뭐뭐를 위한 아, 뭐뭐뭐. 네. 아. 그래서 끊임없이 중요한 거예요. 아, 이게 그렇구나. 그리고 이게 심사를 통과하고 안 통과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본인들이 나중에 사업할 때 그쵸. 심사위원의 머릿속에 남아 있다는 얘기는 필연 고객 속에 그쵸. 고객의 머릿속에 네. 남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심사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할 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 들어가면 매우 좋겠지만 네. 이 안에 들어가 있다면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들이 그것이다. 제 논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네네. 일관되게 딱, 가고 이해가 딱 맞을 거예요. 딱 맞네요. 예. 그러면은 그 세 개로 나눴을 때 보통 비율이 어떻게 돼요? 아 그때 달라요. 달라요. 어 그러니까 아 지원자 수준도 다 다를 테니까. 그럼요. 어느 때는 아. 진짜 수준 높은 데들이 와서 어 진짜 떨어지면 아까울 팀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 다른 때 있었으면 붙을 팀이 이제 네. 이번에서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늘 강조하는 게 네. 떨어졌다고 낙담하지 마라. 예. 아. 네. 그러니까 또 붙었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에요. 그때가 또 좀 격이 낮은 그쵸, 팀들이 그쵸. 모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짜고 오는 건 아닌데 네. 우리가 심사하고 나서 네, 나중에 네, 네. 이제 네. 그 이제 헤어지기 전에 네. 하, 요즘은 좀 애매하네요. 이렇게 네. 얘기하는 아. 거구나.
아, 여기는 아까운 팀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심사장 분위기를 네. 잘 이해를 하시면은 네. 왜 제가 그 제목을 잘 줘라, 컨셉을 잡아라, 네. 그 USP를 잡아라 이런 얘기들이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알겠습니다.